따라 첩첩산중 스며들어가다 보면 가을에 벌써 겨울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겨울 준비하죠. 겨울이 일찍 오잖아요, 산중은. 손수 집을 짓겠다는 의지 하나로 골짜기를 찾아온 부부를 만납니다. 커튼 있어, 커튼. 이불 질질 흘러갔고요. 아이고. 에라, 안 붙는다. 빈손으로 찾아온 이곳에서 사랑은 오히려 깊어만 갑니다. 난 안, 입 안 되더라고. 너무 좋아. 진짜 좋아. 행복해. 뭐 일하고 막 그런다 이게 힘든 게 아니고 그 행복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좋아. 그곳에서 단 하루 누구와 함께 가실래요? 강원도 영월 북면에 자리한 공길이 마을에서도 골짜기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딴 곳. 사방이 산이고 그 뒤로 산이 첩첩이 두르고 있는 심심 산골. 이곳에 전봉석 오경순 씨 부부가 삽니다. 네,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예. 겨울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올 때가 되기 때문에 해가 없죠. 거의 뭐 이 정도 양을 뭐 한 달은 뽀개야 되지 않겠냐 싶지. 겨울만 되면 이놈의 나무하고 전쟁이구만. 산이니까, 산중이니까 그러지.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나무하고 쌀만 있으면 돼, 시골은. 그러면 무조건 배불러. 두 사람은 12년 전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 산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인적이 드문 이곳에 처음 지은 집은 비닐하우스였죠. 싸도 돼. 어디 보자. 너는 이렇게 잘 익었어. 좋구먼. 예쁘다, 이런 건. 잡초만 무성했던 땅은 부부의 손끝에서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버리자고? 응, 싹 피워. 불안해. 아이고, 집. 놔. 아이, 놔. 아이, 네. 내가 할게. 충분해, 내가 해도. 아, 왜 그렇게 불안해, 파. 봐봐. 짧게 젖혀, 이렇게. 아이고, 정말 내가. 해갖고, 이렇게. 자, 밑에. 선수들 대단했어. 다 하는 게 틀려. 어떤 게 주로 전공이 돼? 그게? 나는 이제 이런 집안일 쪽. 우리 아저씨는 이제 큰 일. 뭐 장작 같은 거, 뭐 집안 뭐 고치고 다 부러뜨리는 거. 아니 처음으로 하나 부러졌어. 처음으로 하나 부러졌거든. 주렁주렁 뭐 많이 달리고. 그거 크다. 달긴 달렸어. 잠시만. 주저리 달렸네. 이게 이제 크기가, 겨울 양식이야. 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겨울 양식이야 이게. 이만큼의 농사 잘 됐지 뭘 그랴. 처음 살림집을 짓기까지 10개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부부의 힘으로만 지은 집입니다. 아내가 머슴이라 부르는 남편의 묵묵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 가서 흙을 조금 퍼갖고 와. 퍼갖고 와서 그 땜빵 해야 되니까. 저 사랑처럼. 올해는 땜빵 할 때가 많아.
계세요? 집 흙벼. 보수하는데 황토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황토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발품만 열심히 팔면 집 주변에는 재료가 널려 있습니다. 오염이 안 되는 흙이라 좋죠. 올해 이걸로 써야 되겠네. 집 주변에서 구한 통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 흙을 채워나가며 만들어간 부부의 집. 산골의 삶은 아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게 채로 안 걸러도 돼? 그냥 해도 되고 굉장히 고운데. 그냥 먹어도 되겠네. 먹어봐 그러면 한 그릇. 그것도 미숫가리라 생각하고 먹어봐.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부부는 산골에 둘도 없는 말동무. 다 물묻히니까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 색이 나오네. 일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고 섬세한 남편.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나섭니다. 아니, 그냥 올라가서 밟어 자. 이렇게 애껴 싸. 할 때마다 이렇게 버벅거리네. 할 때는 할 때마다 그냥. 됐어 됐어. 이불 줄줄 눌러갖고요. 아이고. 아이고. 에라이 안 붙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놓고 하잖아 지금. 대놓고. 거봐 그래도 지푸라기가 많지? 근데 이게 굳으면 더 단단할 수 있어. 아이고 어제 오늘 일인가 내가 또 이게 또 맞추지. 또 금방 또 칭찬 한번 해주면 또 금방 날라가요. 잘 말라 잘. 흙을 덧바르던 아내. 네, 여기는 내가 닦을게. 네, 지금 닦을게. 아, 그거 닦아야지. 슬슬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토르콜라는 거 어디야? 근데 여기. 아니, 좀 잘 닦네. 잘 닦았어. 아니, 덮긴 덥네, 오늘. 이렇게 봐. 예쁘게 닦아줄게. 바보 아니야? 닦아주니까 좋게 좋구만.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나는 아무리 봐도 당신이 바보 같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하지 마 나는. 하지 마라니까. 얼른 나와. 나는 가서 일해. 그 이쁜 얼굴에 또 묻히자이 그렇고. 소꿉장난하듯이 참 재밌게 사시죠? 들어있도 안 한데. 아내는 밤송이 하나에도 신이 납니다. 코딱지만 하게 열렸네. 좀 있으면 겁나 클 판인데. 별걸 다 찍어 진짜. 하나 먹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과 나. 사과 있어요. 사과요? 응. 사과. 그러니까 밑에 따먹고 손이 안 나니까 못 당겨. 그럴 때는 털어. 다 떨어져. 야야. 야야야. 가면서 하면서. 야야야. 거기 가면 붙는다 너. 야씨. 이거 사과가 이렇게 생겼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사과라고요? 사과라니까 진짜. 사과라니까. 진짜 농부가 보면 비웃을지 몰라도 오경순 씨는 어린아이 마냥 행복합니다.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내 멋대로 키워서 그래요. 왜요? 그래도 포도는 포도잖여. 봐봐. 포도 맞죠? 포도라니까. 내가 키워도 창피해. 그 내가 뭐 포도 장사인가? 내가 포도 선수인가? 이만큼 키웠어. 훌륭하지.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이 키워주는 대로 감사히 받는다는 오경순 씨. 너에게
생면부지의 땅 영월의 터를 마련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도 부부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적 나고 자란 토담집과 따뜻한 구둘장을 얻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인간적으로 맛없다. 아니, 작년에는 맛있었는데 맛없지? 왜 이리 안 맛있어? 아까 총각 준 것은 맛있었나 봐. 부부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산골에 퍼져갑니다. 도시에서 그토록 꿈꿔왔던 전원생활. 내 손으로 땅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사는 일. 자연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토종란이거든요. 가만히 삶으면 포근포근해. 진짜 맛있어. 농산 일도 먹는 일도 마음 가는 대로 뭐든 시도해보는 아내. 집을 지으면서 같이 마련한 천연 냉장고도 남편 작품입니다. 이게 뭐예요? 김치. 김치요? 네. 속을 속이니까 김치가 있지 뭐. 몇 년 묵었는지 연식을 가늠할 길 없는 쉰 김치. 속을 있으면 확실히 맛이 달라요. 그렇지. 어때요? 맛이? 맛있지. 내가 하나 줄게. 자, 아. 쉬어. 겁나 쉬어. 풀벌레 소리 들려오는 이곳에서의 행복한 하루가 매일 쌓여갑니다. 알맞게 익어버리니 너무 많이 삶은 게 필요 없다 보고. 하루 일과를 끝낸 부부의 새참 시간. 우리 서주가 여기 있었네. 서주도 먹을 거야. 고구마. 아저씨. 어, 여기 오구나. 들어와. 오늘은 더 많네. 오늘 이거 다 먹어보자고. You make me happy, whether you know it or not, we should be happy. That's what I said from the start. I am so happy. 쇼. 아, 너무 맛있다. 쉬지? 김치가? 김치는 쉬어. 어, 쉬어. 아, 진짜 맛있긴 맛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딘가는 몰라도 난 좋아. 좋아. 난 행복은 모르겠어. 근데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밭에 가도 재밌고 풀 나오는 거 봐도 재밌고 근데 그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 좋아. 그냥 좋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두 분의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부부는 지금 행복합니다. Hey,
별세 따라 찾아 이런 거 없으면 못 가.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고양이 좋지, 고양인데 연두 토백이 아빠다! 지구를 낚은 느낌 아까는 고래를 낚은 느낌 이거는 지구를 낚은 느낌 한마디로 표현하잖아 천국에 살고 있는 거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지